해마다 겨울이면 제주바다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차고 빠른 물살을 헤치고 돌아온 방어. 그리고 이 방어를 무엇보다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겨울이면 더욱 활기가 넘친다는 곳, 서귀포시 모슬포항. 싱싱한 방어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 젊은 총각도 방어 구경하러 오셨구나. 크기부터 남다른 제주의 방어. 그렇다면 몸무게는 얼마나 될지. 어머나, 어머나, 이게 몇 킬로야? 13킬로짜리 특방어입니다. 물건 좋아요? 물건 좋습니다. 오늘 빵빵하고 물건 아주 좋습니다. 매일 나와서 방어를 구매하시나요? 그럼요.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좋은 방어로만 가져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가 많이 잡히지만 제주도 방어가 특히 뛰어난 이유. 수심 깊은 곳에서 자리돔을 먹고 자라 육질이 더 고소하고 쫄깃하다는데요. 겨울철 방어는 고소한 맛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맛이 더 좋답니다. 또한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달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등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뱃살이고요. 이쪽 밑에서 방금 배꼽살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날갯살. 그리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볼살. 그리고 이게 가마살에 붙어 있는 가마살입니다. 거침없이 방어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 방어 요리 대회는 물론 각종 제주 향토 요리 대회를 휩쓸었던 방어 요리의 대가 고 김정호 씨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방어가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데요.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 이 방어를 제주도 토속 음식에 접목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요리에 정말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잡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들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요리로 손님들한테 내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요리와 가까운 삶을 사셨죠. 열심히. 작년 초까지만 해도 육지의 실업팀에서 수영선수로 활약했던 아들 김민규 씨.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리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배워왔던 요리가 이젠 아버지를 잇는 꿈이 되었습니다. 수영 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이 요리의 길로 빠지는 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버지 피라는 게 저도 손님들한테 다가서는 게 무섭지 않고 정말 친근하게 잘, 제가 먼저 이분은 저희 가게에 와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민규 씨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5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의 꿈을 알기에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이야기는 미처 못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야 이렇게 기름질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치로 태웠을 때 표면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기름질이 살짝 흐르게. 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방어 특수 부위 구경 한번 해볼까요? 배꼽살에서부터 꼬리살, 날갯살, 사이살, 볼살 등등. 이제 방어가 크다 보니까 일단 맛이 좋죠. 그리고 이제 방어가 크니까 또 특수 부위가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그 특수 부위가 큼지막하고 맛있게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아버지가 개발한 방어 코스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매콤한 양념들로 버무려낸 방어찜과 잘 익은 묵은지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낸 방어 김치찌개까지. 이것도 다 아버지가 직접 개발하신 메뉴랍니다. 저희 찜에는 머리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기 찌개에는 뼈랑 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어 한 마리를 통째로 닫습니다. 버리는 부분 없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김정호 씨가 특허까지 받은 방어 코스 요리 되시겠습니다.
방어 코스의 시작은 일단 신선한 회부터.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방어회를 부위별로 즐기고 난 뒤 기름진 입안을 매콤한 찜과 찌개로 개운하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이 방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맛있게 손님들한테 내보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 껍질 뜯는 것부터 이 토치로 살짝 구우는 것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이런 게 아버지가 말로 해주실 때보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했던 민규 씨.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뱃살 등살 사이에서 뽑아낸 사이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느러미에 달려있는 날개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여기 기름장에 찍어 드시고요. 하얀 거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방어가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하나씩 부위를 설명하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민규 씨. 초반엔 아버지의 명성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민규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소중한 사람들 오면 대접해주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이 없고 뭐 친구들도 아마 육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회를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서울에서는 잘 접할 수 없던 부위를 먹게 돼가지고 더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여기서 방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다시 서울 가도 제주도 갈 때 꼭 여기 와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옆에서 가르쳐주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요리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은 아직 이 주방에 남아있습니다. 민규 씨는 이제 그 뒤를 이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을 꾸려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손님들을 제가 맡게 됐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여기고 조금 더 정성스럽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희 모슬포 방어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게 더 노력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물속에서의 1위가 아니라 맛있는 방어를 전국으로 알리고 싶다는 방어 요리사 김민규 씨.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머지않아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차세대 방어 요리사 김민규 파이팅!